이 기사는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으며 처음 이 기사를 보도한 인포스탁 데일리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9월 23일 삼성전기는 국내 메이저 언론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산화물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혹시 발표 내용을 언론에서 잘못 인용한 것일 수도 있기에 삼성전기 웹사이트를 방문해 본 결과 동일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그들의 산화물계 전고체 전제 에너지 밀도는 200와트아워 per liter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TDK는 3개월 앞서서 삼성전기가 발표한 전고체 전제 에너지 밀도보다 5배가 높은 1000와트아워 per liter급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용도 역시 웨어러블로 동일합니다. 위 두 기사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왜 두 회사의 에너지 밀도가 5배씩이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왜 삼성전기는 3개월 늦게 그것도 TDK에 비하여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고체 전지를 가지고 세계 최초라고 발표했을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TDK가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고체 전해질의 성능이 삼성전기에 비하여 월등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삼성전기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특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반면 TDK는 최근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할라이드 계열이라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갖는 고체 전해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의 성능 차이가 크면 아무리 전고체 전지 조립에 능통하더라도 경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기에서 말하는 습기에 강한 배터리라는 언급, 그리고 특허 파일을 많이 했다는 언급, 전부 무의미한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이미 이런 부품을 사용할 B2B 고객들은 TDK와 삼성전기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언론에 대서 특필한 것일까요? 제 생각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사들과의 초격차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주문과는 달리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스마트폰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화웨이에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삼성에 앞서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삼성이 중국의 추격을 허락했고 이제는 역전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접는 핸드폰은 2019년 삼성이 제일 먼저 출시했는데 왜 개나 소나 다 쫓아서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두 번 접는 폰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삼성은 경쟁사의 추격을 막을 만한 특허를 구축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의 해답은 특허를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2011년 다소 허접해 보이는 접는 폰에 관련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접는 폰에 관한 특허이지만 살펴보면 힌지에 관련된 자세한 도면도 없습니다. 힌지 대신 마치 걸쇠 같은 장치로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는 무려 466회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의 원천급 특허라는 의미이며 한 번을 접건 두 번을 접건 상관없이 이 특허를 피해나가기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소폰이라는 별명을 가진 롤러블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소량 생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LG전자가 롤러블 폰을 최초로 시연하기 10년 전인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폴 오브라이언이라는 엔지니어가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특허 내용을 보면 아주 기초적이며 간단하지만 이건 역시 피해 나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 삼성에 관련된 세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율에 관련된 뉴스, 삼성전기의 뜬금없는 세계 최초 선언,
몇년 전만 해도 기술적으로 깜도 안 되던 중국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핸드폰 사업. 과연 삼성은 이러한 현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 삼성이 없는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